DJ 쿤 오빠랑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라는 곡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만화 주제곡 같기도 하고 막 힘이 나고 달리고 싶고 막 그래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끔이라도 밖에 나가서 좀 뛰고 싶으실 때는 이 음악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네, 전람회의 노래인데요, JS 바이서라는 곡입니다. 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괜히 센치해지고 싶고 분위기 잡고 싶고 뭐 그럴 때 들으면 그 무드를 한껏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가을, 겨울 이럴 때라고, 이럴 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여름 저녁 지금 조금 살살하잖아요. 지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곡은 박지윤의 환상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진짜 언젠가 한 번은 불러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 커버곡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실 뭐 헤어진 연인 뭐 이런 이별 노래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 곡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꼭 한번 이렇게 뭐 센치해지고 싶을 때 그냥 가만히 그냥 야경 보고 듣고 싶은 발라드? 그러니까 이 곡으로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네, 뽑아봤어요. 이석훈 씨가 커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간 해야지. 뭐 콘서트 때 꼭 해야지라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꼭 들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살짝 좀 흥얼거리기라도. 지금요? 셋, 넷. 그대 떠난 거 헤어졌다는 거 혼자라는 거 난 믿을 수가 없는 거. 네, MC 더 맥스의 곡입니다. 처음처럼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저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나 달달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 MC 더 맥스 선배님 같이 되게 남성적인 노래를 막 하고 싶고 막 남자 팬들이 형 막 이러는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렇거든요. 제 MC 더 맥스 굉장히 팬이에요, 제가. 안 어울려. 저 정말 너무 팬이고 막 불러보고 싶은데 도전이 안 돼요. 키를 몇 개를 낮춰야 돼서. 그냥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같이 좀 듣자. 그 사실 최근에 나온 곡도 좀 좋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네. 뭐 너무 팬이어서 팬심에 골라봤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나미 선배님이신데. 빙글빙글 나미씨요? 네. 저는 그 선배님의 슬픈 인연을 대표곡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 뭐 대표곡이시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트렌디하고 이런 감각적인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 보여라는 앨범은 내신 지 얼마 안 되신 앨범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되게 닮고 싶고 장르는 다르지만 이렇게 선배님들이 길을 많이 열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곡 또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봤어요. 이제 사실 남희 선배님은 거의 어머니 뻘이세요. 그렇죠. 네. 50년대 생이시니까요. 네. 예. 와. 진짜 팬이에요. 예.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정말. 그때도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감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이 앨범으로 활동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만 찍고. 근데 아,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팬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와, 진짜 트렌디하네요, 노래. 노래 진짜 좋아요. 좀 사실 2015년 전인가? 아마 그때 나오셨나? 뭐 그러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듣기에 전혀 뭐 이렇게 뭐 딱 뭐라 그러죠? 네, 뒤처짐이 없고 되게 좋아요. 네. 와.